아니 왜 남의 얼굴을 그렇게 바라봐? 왜 그러는데?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아,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? 아, 금자 말이에요. 아무리 이혼을 했지만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 약사 아니에요? 그런데 말을 알아듣게 좀 붙여서 좀 해봐. 응? 그냥 지레미 몸통처럼 그냥 똑똑 잘라가지고 무슨 말이 그따와야? 규식이랑 말이에요. 아유, 내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줄 알았어. 지금 서 변호사가 우리 금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우리한테까지 성대를 써요. 그것도 우리는 요리 재보고 저리 재보는 중에. 근데 뭔 말을 해 거기다가? 금자 마음이 서 변호사가 아닌 거는 아니고요. 뭐야? 금자가 규식이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, 서 변호사보다. 우리 금자가 정신이 나갔어? 요즘 이 집 빵 맛이 어떤지 알아? 그럴 여가 있으면 요 빵에다가는 좀 신경 좀 쓰라고. 아우 참, 번번이 계산하기 전에 내가 얘기를 꺼내네. 엄마! 아유, 우리 한결이 재밌게 놀았어? 어? 아저씨도 같이 왔네? 네. 아저씨, 나 목마 태워줘요. 목마? 좋았어, 일로 와봐. 이렇게 하자. 하나, 둘, 셋! 이야! 재밌어? 재밌어? 그 좋아? 한결아, 아저씨가 맨날 맨날 이렇게 데려다 줄까? 아, 또 왜 그러고 있어? 응? 또 왜 그러냐고? 내일 아래채 무조건 부동산에 내놔야 되겠어. 아니 뭐라고? 무조건 내보내. 복채고 이사비고 내가 다 될 테니까 무조건 내보내라고. 아유, 사람이 그러면 쓰나. 아무리 자기 심사가 뒤틀린다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집 그렇게 그냥 함부로 얘기해버리면 돼? 내보낸다고! 나간다고. 어머니. 아 글쎄, 더 이상은 그 집에 못 있는다니까. 정말 왜 그러시는데요? 너 주연이가 부잣집 딸인 거 언제부터 알았냐? 어?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주연이가 규식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둘이 어떻게 잘 되게 해볼 심산이었냐? 그게 서로 좋으면 좋은 거죠. 그래. 그래서 나도 그 집 나오려고 그런다. 예? 그 집에 더 있으면은 규식이가 금자한테 가. 알어? 예? 오전 일찍 차로 이사를 다 했어요. 예? 본인이 몰랐어요. 부동산의 급매물로 바로 나간 것 같은데. 아버지. 엄마도 아래채 내놓기로 했다. 어?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, 엄마? 그러게나 말이다.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. 아니 그게 규식이랑 당장 어딜 가라고. 글쎄 그거를 왜 네가 걱정을 해? 그래도 같이 일하는... 내가 같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? 앞으로 규식이네랑은 우리 집 식구가 연관이 안 됐으면 한다 나는. 엄마. 자자. 이제. 아니 엄마. 엄마. 난 도대체 당신 나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네.
당신 앞으로 규식이네랑은 연을 끊어. 알았어? 아, 이제 이거 봐. 그러니까 나는 이불이나 깔라고. 아, 나 이불은 깔아. 물론 까는데. 아니, 왜 이래? 어? 왜 이럴까? 아유, 저 다들 주무시고 계신 걸 제가 깨웠나 보네요. 아니, 또 오늘은 어인일로 이 야심한 밤중에 인차신가? 저기, 좀 추워서 그런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. 응? 아, 뭐라?